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2일 재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내지는 검수단박,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 이런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공포가 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죠. 5월 10일에 공포가 됐으니까 9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월 10일부터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이 검수완박법에 따라서 이제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이 박탈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권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사 공백이 생길 것 아니냐 하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수사 공백, 그걸 노리고 이걸 밀어붙였고, 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면 그 공백을 막아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범죄자들을 수사해서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한테 온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수사 공백이 벌어지면 결국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를 많이 저질렀던 그런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뭐 검찰 수사는 좀 무서운데 경찰 수사는 별로 무섭지 않다. 뭐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경찰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생각하에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게 정말 합리적인 분석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검수완박 뒤집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뒤집기는 엄밀하게 아니고 그거 어떻게 뒤집습니까? 지금 벌써 국민투표 얘기 쏙 들어갔죠? 시행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안이 시행되는데 그걸 국민투표에 붙인들 국민투표에서 만약 아, 이 법안 없애라고 그래서 없앨 수 있습니까? 못 없앱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부터는 자, 검수완박을 우회로를 택해서 검수완박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거죠. 뭐 그런 방법 없는 것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그것도 약간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수사 공백 없애기 이거는요 이미 착수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면 새 경찰청장. 왜냐면 검수완박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면 경찰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지금 검찰에 6대 범죄 수사권이 있죠. 그중에 3개를 경찰이 가져가게 됩니다. 9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면. 그거는 뭐냐? 방위사업 관련한 범죄, 대형 참사, 그다음에 공직자 관련 범죄입니다. 이세 개는 9월 10일부터 경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중에서 선거사범 범죄, 이걸 또다시 검찰에서 넘겨받습니다. 그럼 검찰에서 남는 거는 2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막강해지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막강해져요. 지금도 사건 그 숫자로만 보면 전체 사건의 99.3%를 경찰이 합니다. 0.7%만 검찰이 합니다. 물론 0.7%는 다 고래입니다. 고래. 99.3%는 뭐 쉽게 얘기하면 새우고요. 새우. 0.7%는 고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사건들이 거기 다 있는 거죠. 검찰이. 근데 그것마저 3분의 2를 떼서 또 경찰로 넘긴다. 그러면 검찰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이거는 아마 0.2 내지 0.3% 전체 사건 숫자로 따지면 그 정도밖에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대형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 지금 벌써 새 경찰청장 언제 취임하는지 아시죠? 7월 25일 날 취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벌써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뭐 장단점 가지고서 지금 설왕설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7명 중에서 발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외부 인사까지 다 놓고서 거기서 경찰청장을 뽑는 게 아닙니다.
치안정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서울경찰청장, 뭐 경기 남부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뽑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어찌 보면 다 경찰 고위직에 올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현행 법률상 어쩔 수가 없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에서 가장 그 막강해진 경찰의 수장으로서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선택하는 문제에 지금 이미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막 서로 견제한다고 온갖 뭐 투서도 들어가고 뭐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래 누가 과연 지금 두 달 남짓인데 누가 과연 막강해진 새 경찰청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미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차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새 경찰청장은 장관급 첫 경찰청장이 되는 거죠. 누구로 할 것이냐 이미 착수를 해서 7월 25일이면 지금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책임지고 경찰의 수사를 지휘해야 된다. 그런데 원래는 경찰 수사는 뭐 일반 경찰도 수사를 하지만 경찰 중에서 조금 또 중대형 사건 이건 국가수사본부에서 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비서관 출신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해놓고 자 객관적으로 해라. 어려운 얘기죠. 이게 염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남구준 본부장이 난 문재인 청와대 출신이야 라고 얘기해서 뭐 문재인 정부를 봐줬다는 흔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수사를 똑부러지게 했다는 흔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살펴봤더니 남구준 본부장의 또 임기가 있습니다. 2년. 그래가지고 내년 2월 달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죠. 뭐 내년 2월이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당장 새 경찰청장을 지금 저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내년 2월에는 뭐 연말부터겠죠? 연말부터 새로운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수가 있다. 근데 이 국가수사본부장은 꼭 경찰 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니다. 그러면 아마 첫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이 아닌 검사 출신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수사통 국가수사본부장이니까 수사통이 수사본부장 경찰 수사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 직접 수사권이 대폭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과도기에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 공백을 없애는 것 그걸 위해서는 정말 수사의 베테랑 내지는 수사를 잘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 2월 취임이니까 얼마 안 남았다. 이것도 바로 이 검수완박 이 뒤집기의 첫 번째 방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경찰이 수사를 검찰 못지않게 훌륭하게 해낸다. 그럼 검수완박이 뭐가 문제입니까? 별 문제 아닙니다. 또 그걸로 인한 수사 공백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검사는 비교적 그 수사 역량이 균질하죠. 경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찰은 수사 역량이 뛰어난 경찰도 있지만 정말 엉터리 같은 경찰도 많거든요. 워낙 이 폭이 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역량을 뛰어난 그 수사 경찰로 올리겠다,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이유도 바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찌됐든 간에 대책을 세워서 이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없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 검수완박 뒤집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수완박에 대한 우회로 찾기죠. 그 첫 번째의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뭐 갑자기 강화하는 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경합동수사본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죠. 과도기적으로 뭐 경찰 수사 TF 같은 걸 만들고 거기에 수사 역량이 뛰어난 검사들을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같이 수사를 하는 거죠. 왜? 지금도 대형 사건 경우에는 검경합동수사부, 수사부 이런 거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공안사범 같은 거 대형 공안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기무사까지, 국가정보원까지, 이제 국가정보원에 뭐 대공수사권도 넘어가지만 경찰로.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합쳐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일단 검경합동수사부 뭐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특별검사와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합수부. 아니 왜냐면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과거 정권이 좀 꺼리는 특검 이런 데에는요. 특검이 발족을 하면 특별검사로 임명된 사람이 법무부에다가 아 우리 이러이러한 특검이 필요하니까 좀 보내주시오 라고 지목을 합니다. 그런데 정권에서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권이 꺼리는 수사니까. 안 보내거나 아니면 아 그 사람은 뭐가 바쁘고 핑계대서 안 보내고요. 다른 사람 보냅니다. 좀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아무래도 뭐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데에 좀 일정한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그게 바로 드루킹 특검입니다. 드루킹 특검 때 드루킹 특검 그 특별검사가 요구하는 검사들 하나도 법무부에서 파견 안 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가면 드루킹의 실체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까지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견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아이고 그럼 아무나 보내주세요. 숫자만 채워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래서 제가 검찰, 검사의 수사 역량은 어느 정도 균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무부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좀 수사 역량이 처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냈는데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잡아서 지금 저렇게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수사 역량이 균질하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검경합동수사본부 뭐 이런 거 충분히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윤석열 정부는 자 그런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아마 아낌없이 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역량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경합동수사 내지는 경찰의 수사 TF 뭐 이런 곳에 우리 에이스 검사들을 파견해서 정말 수사 역량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제 곧 임명될 테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것도 검수완박에 대한 뒤집기 내지는 우회로 중에 두 번째 길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상설특검인데요. 제가 상설특검을 왜 세 번째 정도로 꼽았느냐. 이건 사실 함부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도 상설특검 발동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상설특검은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발동되기도 하고 이게 오화입니다. 오화 또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서 발동이 되기도 합니다. 국회와 법무부 장관을 거의 동격에 놓고 상설특검 발동권자로 해놨습니다. 잘못된 거죠. 정말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국회와 동격입니까? 이 법안 자체가 잘못됐지만 현행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대목이죠. 특별검사 임명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걸 누가 판단하냐? 국회 또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도록 돼 있는 게 현행 특검법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이렇게 판단해서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검사 임명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말씀드렸죠, 제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그 다음에 여야가 추천한 각 두 명. 이렇게 하면 벌써, 거기다가 대한변협회장. 그 다음에 여야가 추천한 각 두 명. 이렇게 하면 일곱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원행정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고요. 법무부 차관은 앞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대3이 됩니다. 캐스팅보트는 대한변협회장이 지우고 있기 때문에 대한변협회장이 뭐 반드시 정권의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설특검이 반드시 윤석열 정부한테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다만 이제 서로 뭐 여야가 막 공방을 벌이고 이러다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추천한 사람 하나 야당이 추천한 사람 하나 두 명을 대통령한테 올리자 이렇게 하면 대통령은 당연히 여당이 추천한 사람을 뽑겠죠. 그래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하튼 대한변협회장이 기본적으로는 그 캐스팅보트를 지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추천 때와 마찬가지로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특검이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그러면 이거는 여당에 유리하다 야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대목이니까 그러면 상설특검 이거 뭐 자꾸 발동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은요 함부로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만약에 발동이 됐을 경우에 제가 드루킹 특검 김경수 특검이죠. 김경수 특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자 이러이러한 검사를 좀 파견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걸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 사람은 뭐 지금 현재 어디 수사가 바빠서 안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니면 또 거의 자발적으로 정말 에이스급 검사를 그 상설특검에 파견한다. 이러면 뭐 과거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그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상설특검이 될 수도 있다.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런 의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뭐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대한변협회장이라는 그 캐스팅보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검소한박 뒤집기의 하나의 길이 된다. 또 하나의 길 그게 바로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입니다. 제가 한국형 FBI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번 유튜브로 단독으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형 FBI는 아마도 설치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법 집행 문제인 만큼 법무부가 바람직하다. 법무부 관할에 둬야 된다. 맞죠? 그거는 황운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뭐 중수청 설치 법안 또는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 뭐 이런 법안에 봐도 관할은 법무부 장관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작년 얘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걸 과연 법무부 장관 관할에 두고 싶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또 꼼수를 부려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을 최대한 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랬죠. 현행 법률 자체가 뺄래야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 중수청은 설치 자체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 완벽하게 빼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야, 이 중수청 설치해봤자 이거는 또 하나의 어나더 공수처가 될 것 같다. 국민 세금만 잡아먹는 수사기관이 될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통과가 돼도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이죠. 바로 그래서 중수청 설치가 안 될 것이다. 그거 거부권 행사하면 검찰은 부패 경제범죄, 그러니까 단계적 박탈의 마지막 카드, 그거는 완전 박탈 아닙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면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남는 겁니다. 아마 상황이 좀 뭐 변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는 차라리 그 뭐 유명무실한 중수청 같은 거 하나 두고 수사 역량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중수청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검찰에 그냥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계속 남겨두는 것이 그게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대오각성해서 정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모든 그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넘기고 그리고 여기가 수사 역량을 수사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자꾸 정치적으로 꼼수를 부려서 뭐 수사 공백을 크고 길게 만들려고 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중수청 설치는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응? 이게 수사 공백을 불러온다라는 판단이 서면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검수 완박 이걸 완박을 막을 완전한 박탈 이걸 막을 수 있는 카드는 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형태로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네 가지의 카드를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셈이다. 우회로를. 이 우회로만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카드를 적절하게 섞어서 활용하는 와중에 이제 과도기니까 수사 공백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이걸 메울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검경 합동 수사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걸로 잘 활용을 하면 검수완박이라는 민주당의 그 임기 말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꼼수 이런 것들은요 충분히 메워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